자, 반갑습니다. 바로 이어서겠습니다. 자,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. 자, 1회 캔틸러보의 최대힘 모멘트를 구하고 최대힘 응력을 구해라. 자, 먼저 발력을 구해야 되겠죠. 자, 이거 그대로 쭉 그립시다. 먼저 시그마 M A는 0입니다. 맞죠? 플러스 시그마 0 플러스. 그래서 이게는 이렇게 MA 각도가 하겠죠. RA가 생길 거고요. MA 더하기 40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0. 따라서 MA는 -72kN/m. 즉 MA가 이런 식으로 72가 들어간다. 지금 FI는 0입니다. 위로 플러스. RA는 8이네. 얘는 이렇게 8. 오랜만에 그림 한번 봅시다. 자, SFD 쭉 갔다가 쭉이네. 플러스 8 맞죠? 그러면 여기는 BMD -72 쭉 갔다가 맞죠? 8 여기까지 면적 72 8 면적 빼면 얼마? 64 또 40 빼면 얼마? 24 1차 곱셈까지는 얼마? 또 8 빼면 16 1차예요. 1차 곱셈 16 여기서는 이렇게. 2차 곱셈 마이너스 됐죠? 따라서 힘 모멘트 맥스는 얼마? 72kN/m. 그 다음에 최대 힘은요, 단면계수 Z 곱하기 M Max. Z 단면계수 얼마야? 여기 나와있잖아. 맞죠? BHM U 곱하기 M Max. 이거 대줄까? 600 곱하기 600 제곱 6 곱하기 72 곱하기 킬로뉴터 퍼미트니까 10에 6승 6 날라고 6 날라서 2밖에 안 남네. 2 메가파스칼. 자, 이번 문제는 이렇습니다. 자, 국가직 시험입니다.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주어져서 단수부터 보고 최대 힘 모멘트, 최대 힘 응력 구해라. 이걸 통해서 단면계수 Z 나오죠? 하나씩 S를 누르면 바로 떨어집니다. Understand? 자, 한번더 들어갑시다. 2016년 국가직입니다. 자, 다음 같은 내민부입니다, 이제. 내민부. 내민부에서 단면의 폭이 B가 0. B가 0, 폭이, 아, 폭이고, 높이가 0.2m다. 4km입니다. 이 인자가 앞쪽에 허용. 허용 응력이 600MPa. 최소값이. 이렇게 1줄 나오네. 나오죠? RA, RC부터 구해야죠. 따라서 시그마 MC는 0 플러스 RA 곱하기 2 마이너스 80 곱하기 1 플러스 30 2는 0
ERA는 0하고 50. 따라서 RA는 25 킬로미터 올라가죠. 시그마 F1은 0 위로 플러스 25 빼기 80 더하기 RC는 0. 따라서 RC는 얼마? 55. 그래 봅시다. 25 갔다가 80이니까 55까지 들어있다가 올라왔다가 0 플러스 마이너스. 그러면 이 면적은 1이잖아. BMD는 이건 SFD고 BMD는 면적이잖아. 1차곡선 25. 그 다음에 이건 또 55잖아. 이건 25. 55니까 30까지 내가 있네. 30. 그 다음에 쭉 가고. 따라서 M 맥스는 30km/m. 따라서 허리로 위험 업력이 맥스 이게 형성이 돼. 그래서 이거는 Z의 M 맥스니까 Z가 뭐 BH 제곱 6 M 맥스. 따라서 B가 넘어야죠. B가 바꿔야죠. 이거랑 이거랑 H 제곱 6 맥스. 쉽다. 600 나와있고 곱하기 0.1 미터니까 곱하기 10의 3승 제곱 6 곱하기 30이니까 30 곱하기 10의 6승. 30ml. 즉 따라서 B의 최소값은 얼마? 0.03m. 재밌네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국가직이었습니다. 이렇게 내빙보가 주어졌을 때 하여 회원력이 600이대 최소값. 600은 넘는데 MC를 구하고 이게 첫 번째 나오죠. 그 다음에 이게 공식을 외야 된다. 따라서 B의 최소값을 이렇게 나옵니다. 2022년 5월 13일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. 아침부터 일어나라. 감사합니다.